어머니 안녕하세요. 사람이 많이 있는데. 안녕하세요. 양순아. 손님 모신다. 아, 어서 오세요. 네, 오셨습니까? 오셨어. 언제 찾기나 나다. 네? 이거 잡수고요. 지금 먹으면 딱 맞겠습니다. 먹으면 쏙. 잡수가 보이세요? 누구요? 어머님, 이거 옥수수는 몇 살만 오신 거예요? 비디님 오시면 드리기로 삶았지. 오여야 살아요. 삶아 놓고 왔는데. 또 옥수수 삶는 거를 비디를 찍어야 된다네. 요. 그래, 이거. 아니, 지금 할 거 아니에요? 오늘 내일 할 거요? 네. 지금 먹으면 딱 맞겠습니다. 먹으면 쏙 제거세. 삶은 걸 갖다 놔, 판에. 어? 그거 갖다 놔. 피가 먹으나 놓겠니? 저 젓가락 좀 가위라, 젓가락. 젓가락 있어야 찍어 먹지. 아이고, 그게 괜찮습니다. 내리 먹거라. 꺼라. 꺼 줄도 모르나. 내가 저런 사람하고 같이 살라 50년을 살았던데 참 너무 답답해. 뭐가 답답해요?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답답지. 네, 안녕하세요. 바람은 사람은 전부 다 알아듣는데 바람이 딱 바르하지 모가지 밑에 가고 감을 그걸 지금 다 알아들어. 그런 게 목이 아파 감을 지. 감자 이걸 드세요. 네. 네. 옥수수도 아버지가 심으신 거예요? 옥수수는 옆에 고랑에 심고. 그게 아니고 이 옥수수로 당신이 심었느냐고 비디님 묻느네. 이걸 심은 게죠 뭐 하늘에서 늘진 줄 알아. 심은 걸 내가. 고랑 그 비가 오게 엄청 커졌다. 이걸 뭘 따내시는 거야? 이 옆에 이걸 따야 자꾸 여기 옆에 새끼 쳐. 이거 버리는 거죠? 이거 이 갖고 국수를 끼니까 엄청 맛있다. 국수 해 먹는데 이거 이거 맛있어. 참 맛있어. 이거 뭐 콩이 연해 꽃이 피네. 콩이 그럼 열하고 가라지 안 열하고 가라. 콩이 열어야 되지 그럼 안 열고 잡히. 같이 해준 게 고맙네. 내 다리가 아파갖고 기댄 게 마음이 어떠소? 그렇게 내가 안 깨지지라. 아 그래요. 고맙네. 자요. 아 뒤에 있는 거 그것도 주고 꽃이 피었어. 꽃이 피었어. 그에 콩이 콩이 꽃이 피었어. 아유 우리 할배 도란 갖다 놔 봐라. 엄청 갖다 놨네. 이거 도란 이게 비싸다. 시장 갖다 팔면 서리 살락한다. 아가씨, 도란줄거리 좀 씻어주세요. 아니, 어머니, 어? 아니, 아버지 시키지, 자꾸 우리를 시켜요. 아버님 그거 시킬 줄 아나? 아버지 시키면 흙이지, 흙지그래, 못 먹는다. 그걸 배워가라. 시집 가면 그거 다 해야 된다. 아가씨, 니 국수 시킬 줄 아나? 네. 국수 있었죠? 네. 우리 영감 국수 조금 빼야 먹는다. 그래 요만큼만 다 먹는다. 동치미 육수라. 네. 이게 엄청 맛있어. 시원해. 할배! 국수 물어서.
먹고 손이 먹고 내 손이 제일 안 좋은 먹게. 아 먼저 먹고를 다. 아유 CD 찍는다고 뭘 한다. CD 사진 찍는다고. 아이고 진짜. 국수 맛있나요? 맛있어. 할배. 아니 뭐 바쁜 일 있으신가 봐. 바쁜 일 있구만. 아버지 국수 맛있어요? 네, 내 입에는 별로다. 아버님 신발이 여기 있어요. 저 위에 없고 벗어놓고 올라 가요. 아. 그래요 서울에. 예. 가세요. 다시 올라가 봐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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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할 일 하세요. 할 일. 전부 의약천대 천문동이라요. 천문동 압니까? 예. 아이고, 아이고. 천문동도 모르네. 이게 천문동이래. 이게 어떤 게? 이 아. 먹어요? 뽑아봐요. 아니 먹냐고. 한번 있어봐. 영어는 뽑게 가면 힘들 게인데 쳐. 더 찼어. 잘렸구나 주기가. 저 찼어. 그 찼어. 어, 사 부러지겠다. 이게 섭지 잘하시네요. 아 나는 씨 하고 났어 씨 천지. 오. 이걸로 뭐 하실 거예요 이제 가져가서? 이거. 이래 이제 하우도 주고 아들도 주고 이제 그리해 하려고. 이게 맛이 좋아요. 쨍그릇과 모사태요. 이쪽은 배무 보여서. 누가 배무 보여서. 맛은 별로 음식입니다. 튀겨내가지고. 응, 다 모셔면 됐다. 위 키우면 돈이 돼요. 예. 비싸요. 예. 한 마리에 30만원에서 50만원에서 거리가요, 지금, 현재. 아, 근데 염소 풀을, 풀 안 줘요? 염소 풀? 아버지 염소 밥 줬어요? 예? 염소 염소요 있잖아요. 아니 밥 줬냐고. 밥 풀 밥 줘. 저 풀 주면 돼요. 아니 염소 풀 안 주셔. 염소 밥 안 주셔? 아버지가? 어머니
아버님한테 염소밥 안 주냐고 한번 물어봤어요. 염소밥 조식인데. 줄을 촬영해야 되는데. 어서 이제 뭐. 이 좀 잡아. 아버지! 아버지 고추가 다 말랐어요? 예? 고추 다 말랐어요? 예. 저 만져봐요. 저. 너희가 그 아니야 이렇게 아니라 앉아서 넣을 생각도 안 하네. 아이고 처음 단계인데 이 고춧가루 부사가 칼라에 넣으면 안 돼요. 아니 그거 자꾸 뭐 물이 불나려는 거야? 이거 그만 줘라 그 칼라 묵으러. 아 말라 건가? 아니 아버님 우리 안 가져가. 그래서 집에 양념은 먹어야지 근데. 고추가 이미 시커먼 거로 누가 갖기고. 아니다. 색깔 미리 넣으면 안 돼. 어, 고추가 끄머. 안 끄머. 내가 볼 때 끈다. 안 끈기다. 당신은 안 끄머도 내가 볼 때는 끄머. 그래, 오늘 굉장히 잘 넣은 기다, 이게. 아니, 알른 하잖아요, 요리 딱지로. 요거로, 저 뼈대 구워갖고, 한 이틀 말려 피면 색깔이 밝게 돌아와. 몰라, 그거는 내 머리 저 기계에서 말이 내놓은 게 색깔이 끄머. 아이 껌다고 아이다 살펴줘요 이게 껌껌한 뭐 이거 잘못 보고 내가 뭐 잘못해 색깔이 너무 껌어 온도를 높여서 이제 온도를 아주 낮게 해갖고 해야 돼 안 가가는 게 맞는 기다 그건 뭐인데 이 전문동 아이가 우리 영감 씨한테 내가 못 잉다. 이거를 말라고, 이거를 벗긴다고. 이 밖에 없잖아. 닭집에 계란 꺼내서요. 달걀 꺼내서요. 안 꺼내도. 그럼 꺼내요. 무슨? 없더나. 없는다고, 그 뭐, 따가워 뭐 앉아가지고, 요리 앉아가지고. 꺼내오세요. 아? 응. 소굴이 지금 어디네 왔는데 어머니 저희가 올 때 어머니 선물 가지고 왔어요 무슨 선물? 이거 한번 써보시겠어요? 이게 뭐 하는 건데? 아버지 말씀하실 때 어머니가 그 일이 저번에 내 할게 사왔거든요 일이 말하는 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리 갈 사람은 요리 들어줘 강유세 씨 잘 들립니까? 아무 뼈 내고 계란을 내 오세요 헤헤 참 닭 사료가 얼마나 비싸는데 이놈 저 앉아있네 저 새끼 간다고요 앉아있어요 요 밑에 아린이 이거를 들래네 그만 놔주지 아니 엄마가 아이 꺼내오라고 그랬잖아요 자 아린이 그래 지금 아버지 아이 꺼내야지 알 그래 알 새끼 까는 게래 이게 지금 새끼 까는 게래요 그래서 아니 엄마가 아이 꺼내오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래 이래 있는 걸 이걸 어찌 들려놓고 가갈게요 계란 안 드셔 그럼? 계란 한 개 가봐요 돈 얼마 안다고 원래 안 괴롭혀야 돼요 가요 가 새끼 각인데 그걸 뭐 하려고 할배 꼭 얘네들 말 듣지 마서 그러는 그런 거를 어디가 웃기고 열이 먼저도 가만히 있고 내 인정이 약해서 그런 거는 못 늘린다 다클
요리 보듬아 주 내가 피고 알로 쪄 주다만 까와야 돼. 여름 병아리는 안 돼, 더워서.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내비둬라. 놔둘려라 그거 안 된다. 사람이 안 돼도 놔주라 말이다. 아니 더워서 썩는다 아니. 그러면 네가 쓰고 그러면. 아니 나 그러면 그런 게 다리가 아파서 그러면. 그래도 뭐. 아니 아버지가 풍구. 마음이 약하세요? 풍구. 나는 마음이 이 양반이 약해. 절대로 뭐 안 된다 해. 하지 마라 해 낼로. 참을 하지 말았고 딱히 말하든가. 어, 요리해야 돼. 제일 봐라. 요리 하고 예쁜데 뭐라 그러고 그러네. 아, 거짓말 잘한다. 응. 난 맛있어 못 듣거나 하지. 딱히 그런 게 고개를 아, 이래하고. 요리 하고. 네. 여자들 왜. 그 할배 고집은 대통령도 못 꺾는. 아버지, 엄마가 노래 잘해요, 노래? 노래 잘하면 뭐 할게요. 노래도 부리다 뭐라고 맨날 퍼지려고 하자 이제. 노래 잘해갖고 내 상 많이 땄지. 옛날에는 그래. 옛날에 그랬죠. 어디다가 상을 받았어요, 이렇게? 요 동네 또 저 노래 잘할 때 가서도 밖에서 듣다고 상 받고 학교에서도 맨날 노래 대회 나가면 내가 1등에 와우. 1등. 그 어머니 혹시 좋아하는 노래 하나만 조금만 불러주세요, 우리? 불러줄까? 네네. 돌단길 돌아서면 또 한 번 보고 징금다리 건너설 때 뒤돌아보고 서울로 떠나간 사람 이거는 내 비자 잊어버린 고향. 뭐 할 맘 노래하는데 만다 티로였노? 티? 어 티로와 이거를 한 가지 주위에 그러면 안 돼요. 인생은 즐겁게 사다 가야 돼. 노래 소리가 안 들리시나? 내 노래 소리 안 들리요? 어, 안 들리. 들리 뭐야 티를 넣어? 치하라고만. 언제까지나 헤어 이제 됐다 올라 가자 이제 그만하고 우리 할배 노래하죠. 자 생각난다 생각난다 생각이 난다 그거지. 자 이거 받아라. 생각이 내가 나. 있는데 뭐도 생각이 나. 그럼 무엇이 생각나게? 엄마 놀러 가해. 거기서 벗으면 안 돼요. 신발자 앞에서 벗으세요. 아, 하시면 거예요. 아니, 어디로 갈 건데, 금방 내려 가요. 나 빙고도 갈아입어야 되겠다. 그래. 엄마이다. 내가 갈아입고 올게. 그, 요, 난 빙고 줄게. 응. 이거 새로 갈아입은 거예요. 아이고 바쁘지. 난댕구 돌리 입어라. 그 난댕구 벗어가 다시 입어. 아 그렇다. 다시 입어라. 네, 아버지가 방구는 왜 방구 잘 낀다. 저 금방 어째 누지 않게만 방구 소리가 이거 왜 냉기라 이거 냉기라 다리 입었나? 아닌데 안 맞다. 자 요리 입으면 되겠네. 에. 여기 앞이다. 에.
자, 됐다. 아이라 됐다. 문자 막히 입었네. 아이라. 적에게 당했습니다. 문자 막히. 저 세탁기에 열고. 자, 덥다 이 시원하다 이제. 그렇다. 그 더운데 그거는 말 없네. 더워서 옷은 안 입어야 돼. 그래도 입어야지. 됐다. 꼭 이주로 벗으세요. 이 지꺼로. 요, 보게네. 이 나이롱이 돼가지고. 또 이 주옷 갈아입고 오세요. 이 지붕이다. 아이고, 젠장. 내 옛날에 양재점도 체리가 내가 사서 재단하고 옷도 잘 만들어. 할배! 할배 옷 다 집었다. 잘 꾸몄는가 보세요. 잘 꾸몄어요. 요리 집은 아니. 이 뭘로 요리 집어넣었어? 내 옛날에 양재점도 체리가 해. 마음에 안 들어요? 안 들어요, 마음에. 이거로 옷이라고 집어요? 이거로. 아이, 그래도 그거는 일하면서 입는 옷 아이가. 그런 게 그리 집어 됐다. 반창고를 가지고 요 딱 붙이나 너무. 마음에 안 듭니까? 제로. 이제 나이 들겠네. 옷도 집는 것도 얄라우기 웅침해갖고. 아이고, 머리 같다. 세월이 원수지 뭐. 세월아, 너는 너희. 내가 더. 야속하더라. 고장난 백식이는 멈췄는데, 네. 세월은 고장이 없어 자꾸 가는 거야. 그래서 어머니 마음이 슬퍼? 슬프지. 사람이 이 나가들면은 죽음을 재촉하는 게거든. 그런 게 슬프지. 뭐 혹시 다시 돌아가 보고 싶은 시간 있어요? 과거 시간 중에? 연극할 때. 연극? 끌이로 돌아가고 싶다. 우리 동네 추석이나 설에 하계처럼 이리 연극을 했거든. 우리 오빠는 임금님 되고, 내는 춤을 잘 춰. 내 춤 춰갖고 상도 많이 땄어. 내 춤 참 잘 춘다. 어떻게 춤나 춰보세요? 이렇게 막 이렇게 동생성을 쳤어? 도라지. 김심상골에 백도라지. 에이요 에이요 에야라 난다. 지와자자 좋다. 춤도 억수로 내 잘 췄다. 아들 헤비 주려고 놨던 거로 부여가 여보 너는 들이 슬슬 낳는구나. 라면 좀 삶으세요. 응? 라면 좀 삶으세요. 라면은 내가 기술자예요. 내가 군대 가가지고 이리도 끼리보고 저리도 끼리보고. 이리 오세요. 라면을 우찌끼리면 맛있게 끓여요. 파는 안 넣어요? 밥? 파! 맹물에 라면을 발에 넣어야 맛있어요. 울진이 우리 할배 삶아서 맛있겠다. 아버지가 해주는 라면 맛있어요? 응. 이 뿌리 안 오네. 뿌리 안 오네. 왜? 그 뼈가 있는 게 일자로. 뿌리 안 온다. 뿌리 안 와. 여기 뿌리 안 온다. 물 안 온다. 뼈에
새빨간 거기 일자로 쪽발이 요리 서거로 돌리 그런 불이 온다. 이거 진짜. 좀 냄비가 커야 되겠다. 아버지! 아버지! 이건 안 넣어요? 수프는 안 넣어? 이건 뭐지? 난주에도 되고 비건에도 되고 맛이 있을 거야. 아버지! 전화 왔어요, 전화! 아, 여보세요! 끝났네! 전화 끝났어요. 파늘 가와야지 파늘. 응. 너 파늘 가와. 응. 젓가락 가와야지. 에이 저. 뭐라 앉아. 무슨 나면 이렇게 삶아? 나면 만다가 이렇게 많이 삶아. 너무 잘해 이거. 문지름 짜서 먹어. 맛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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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은 아버지 담당이에요? 라면 끓이는 거는? 한 40년 만에 처음 삶는 게다. 40년도 넘었다. 라면은 기술자예요. 뭐지 그리죠? 엄청 좋다. 엄청 좋다. 할배 삶은 하게 맛있네. 너무 많다. 아니, 이거 언제 다 먹히고 이렇게 삶아가? 많아. 아이. 마다 다 먹었구나. 아이, 많다. 할배 공부하러 오세요. 할배 공부하러 오세요. 응. 내보자. 내보자. 됐다. 그 호랑이 있는 거 찾아보세요. 이거 먹고 원시야 이거. 이거는 토끼. 토끼 맛. 이거는 뭐 코끼리가. 코끼리 맛다. 집은 못 살아도 내가 자금 받고 공부를 했지. 아 그래요? 네, 꿈이 학교 선생님이 참 하고 싶었다. 사자 이거. 어디 사자라 호랑인데. 호랑이는 사자라. 어디 사자라 호랑인데. 호랑이는 사자라. 딱. 그 딱 맞다. 이거 뭔데? 이 사자네 사자. 사자 맞다 사자.
이건 뭔데? 돼지. 돼지가 코구녀 입었고, 코구녀 입었고. 어이구, 우리 할배 잘하네. 죽어줄까 와서 해버릴까, 돼지. 이거는 우리 할배가 팔자를 끼면 나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. 네, 이거 잘 맞춰, 우리 할배. 이리로 해봐. 내가 맞추면 맞추지. 이 두 개 맞춰야 되는데. 이게 무엇이? 왜 그렇게 안 들어가냐? 그리하는 와인데. 이게 요리 좀 빨라야 되는데. 요리 들어가야 여기. 아버님 머리 아파서 병원 가서 수술했어요? 예? 머리 아파서 병원 가서 수술했어요? 머리 수술 했느냐고 묻지. 했지. 머리 수술 했는가 묻지. 안 해도 괜찮아. 수술했다 아이가 진주병. 수술은 했지 저번에. 이상한 짓을 하는 기라. 변소 문을 못 찾고 목에 수돗물이 나오는데도 안 논다 크고. 아, 이게 치매인갑다 싶어가지고 그래 택시를 불러 가서 CT로 머리 촬영을 해봐야 된다. 그 CT 촬영하더만 치매가 아니고 요쪽 뇌에 피가 칵 모인데 이거로 대학병원 가서 빨리 뽑아내야 된다. 안 그러면 죽는다. 그래 16 불러가고 대학병원 가고 피를 뽑았다. 베개 호충을 막 쫙쫙 하려고 찌지. 난도질 전화대. 그래? 잘 되다. 왜? 그리 했니 형제? 내가 금방 저 잤거든. 금방 자고 생전에 자기 한테 안 오보고 굴굴 잠아 잔다고 미워서 베개 호충을 쫙쫙 하려고 쟀다. 이제 다 들어갔다. 요거는? 어? 이건 아무 데여도 된다. 맞다.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이 일이 이렇게 힘들다. 나 이거 안 되더래. 아무래도. 우리 할배 잘했어요. 잘하네. 이것도 할배 공부하는 게라. 이거는 요리 딱 하는 건데 아들이나 할머만 할까. 얘는 안 맞더라네. 내 의견. 그거 어찌 하는 게인데? 여기도 요 탁 사는 게라요. 요 알맹이 여기서 아야 되겠네. 그래, 이거로 이제. 이건 뭐 할 줄 모르노. 할 줄 모르네, 이거는. 이게 안 나오잖아요. 오래 고장이 나서. 고장 난 거 아닌데? 아버지, 엄마랑 같이 공부하는 거 재밌어요? 어때요? 내랑 공부하는 게 재미있나요? 그래, 내하고 같이 공부하는 게 재미있느냐고. 이거로? 이거 공부해갖고 대학교 졸업장 딸 거자, 이거. 우리 영감님은 산을 좋아해. 20만 주고 몇 자리를 다 봐놨다. 죽으면 들어갈 몇 자리. 이제 죽어가 몇 자리 보는 건 30만 원이고 산 사람 몇 자리 보면 20만 원이거든. 그래 몇 자리 봐가 다 포시해놨다. 우리 아들이 다 이제 어디 있어요? 여기? 저 산에. 여기 저기 그 밭 옆에? 요 산에 올라가면 저 있어. 내 저 이 학교 될 때 내일로 참 좋아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. 남학생이. 근데 내가 안 하려겠다. 그 집은 엄청 부자던데. 아버님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? 우리 언니가, 우리 큰 언니가 중신해갖고. 그래 왜 중신했는게? 참 마음씨가 착해서. 그래 중신했던 거야. 근데 마음씨는 참 착해.
길에 그 거지가 옷을 벗어, 자기 옷을 벗어가 입힐 정도로 마음이 착하게. 아버지! 들려요? 듣기. 엄마가 어디가 좋아서 결혼했어요? 예, 저 좋기는 뭐 좋아서 이렇게 결혼했는 뭐 그때는 뭐 복귀는 괜찮아 믿더만 이제 늙은 날은 오게는 다행이야. 두 분이서 누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느냐 그래. 네가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. 내는 별로 이제 신경 사는데 신경이 없어요. 이제 이만큼 살았으면 뭐 아무리 그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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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 살아야 똑같이 살아야 외롭지 않지. 그거는 이제. 안저 내가 죽고 나면 외롭지도 않았다. 그래도 내가 우리 아버지 내 수술하고 저 대학병원에 10일로 입원을 해가 있는데 이 큰 집에 자고 외로운 거는 무엇이 공공사무 아니 내가 뭐 잠을 못 자고 때 무서워서 문 닫힌 소리 쿵 나면 아이고 도둑놈이 왔나 싶고 못 살겠더라 무서워서